약간 제가 낸 소리 같지 않았습니까? 내 심장 소리 같지 않았어요? 이게 약간 우리 모두의 지금 심장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. 일본으로 날아가 대한민국 댄서들을 대표해서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실 분들입니다. Korea Dance Delight Volume 5의 우승팀 위너입니다! 라이트 우승했는데 1등 했는데 소감이 어때요? 아 진짜 TIP 크루 할 때는 항상 그래도 나름 우승권에 있어서 1등이나 2등을 미리 예상하고 우승을 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아 이런 일이 저한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정말 우승할 거라고 정말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그 기쁨이 정말 배가 된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아. 함께해준 우리 포엘라멘츠 멤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코리아 댄스 라인 볼륨 5의 우승팀입니다. 처음에 엄청 좋았는데 지금은 기운이 쪽 빠져 있는데 아... 잘 체감이 안 나서 그런지 아무튼 뭐 형들, 친구, 동생 같이 함께해서 너무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열심히 재밌게 잘 했으면 좋겠어요. 다들 사랑합니다. 아, 파이팅! 됐어. 어, 팥빙준호. 네. 네. 뭐 팥빙준호입니다. 팥빙준호에게 할 말은 없습니다. 준영 예. 준영 예. 아, 어때요 기분이? 아 너무 좋고. 우리 같이 함께해준 우리 동생들 그리고 우리 어 팀원들 너무 감사하고 모든 영광 우리 모두 고맙고 우리 또 앞으로도 더 영원하자 파이팅. 팥빙준호 뭐라고? 쓸 수 있나 이거를? 어? 야 일등 네. 부산에 부산에 올라가서 서울에서 활동하기도 힘든데 쓸 수 있는가? 자 오늘 1등하니까 기분이 어때요? 형들이랑 네. 같이 연습 좀 많이 했을 텐데 네 참 좋네요. 포 엘레멘츠로 활동하게 돼서 일단 영광이고요. 네 포 엘레멘츠로 같이 활동을 하면서 또 많이 배우고 또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습니다. 이번에 코리아 댄스 딜라이트 우승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. 형들과 함께라서 더욱 기쁘네요. 감사합니다. 자, 박빈현주님 네. 오늘 소감을 한번 말씀하세요. 저기 프리멘츠 멤버들끼리 있을 때 하는 그 비방용으로 부탁드릴게요. 아니, 방송용으로? 방송용으로. 자, 일단 저는 함께 포엘레멘츠의 이 원년 멤버로 활동을 하게 되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도 어렵는데 함께 모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좋아요. 평상시에 지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오늘의 우승은 저에게 뭐 새롭다? 뭐 이런 것보다는 뭐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. 네. 왜냐면 내 누군지 아니?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우리는 나이를 숫자에 불과하다. 앞으로 뭐 친구들, 후배들에게 귀감이 된 댄서가 되겠다라고 말을 쉽게 할 수 있어도 이 무대는 우리끼리 좋아하는 우승이 아니라 나이 먹은 댄서들의 우승이라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힘이 될 수 있는 에너지 같은. 그리고 또 후배들한테도 충분히 얘들아 마음 넘어도 우리 해냈어 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keep on dancing, 유학생? 이렇게 yeah. 춤을 추자 라는 에너지,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. 예! Yeah.